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남사와 순천 갯벌 등 순천의 세계유산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2024 세계유산 축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자보 도시 순천을 알리는 람사르길 걷기 행사가 열림식을 대신했고 투어와 캠핑, 놀이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 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유산도시 순천에서 2024 세계유산축전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오천 그린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번 축전의 열림식은 순천만 습지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람사르길 걷기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500여 명의 시민들이 두 발로 걷거나 자전거, 스카이큐브, 버스 등을 타고 무진교까지 이동했습니다. 유산이 시간이 쌓은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 흔적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걸으면서 이 순천의 갯벌을 보니까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대자보 도시 순천을 시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표현하는 대형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번 축전은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이란 주제로 서남사와 순천 갯벌뿐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하는 도심 속 오천 그린광장까지 공간을 넓혀 도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 유산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설 투어와 캠핑, 가을 철새 탐조와 와온 풍어제, 거차 뻘배 타기와 힐링 요가 등 다채로운 공연, 체험, 전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오천 그린광장에서는 오는 6일 저녁 사유의 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길을 테마로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기념식이 열립니다. 우리가 가진 유산의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멋과 또 그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전은 특히 사전에 공개 모집한 1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시민 축제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2024 세계유산 축전 개막과 함께 순천이 산사에서 바다까지 세계유산으로 가을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